딱히 가수를 꿈꾼 적은 없었고요. 처음에 그냥 나서는 걸 좀 좋아하는 성격이었어요. 그래서 앞에 나가서 발표도 많이 하고 하다가 노래가 좋고 그걸로 소통하는 계기가 또 있었거든요. 그런 무대를 자주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노력 많이 했죠. 제 20대 청춘을 다 바쳤는데 제가 성대결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술을 지금도 진행 중이긴 한데요. 그거를 다 제쳐두고 수술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강행군으로 그냥 제 나름의 창법으로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저는 성량, 제가 가지고 있는 성량이랑 파워풀한 보이스. 보이스는 성대결절이 오면서 바뀐 케이스고요. 성량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운동선수였거든요. 그때 뭐 그때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. 아무래도. 제가 좀 대학교를 늦게 갔거든요. 근데 그중에서 졸업공연 때 엔딩이랑 MC를 둘 다 맡았거든요. 그래서 그 곡이 제일 많이 기억에 남긴 해요. 너무 힘들었었기 때문에. 그때 다른 친구의 자작곡을 불렀었죠. 네, 가사는 제가 쓰고. 네. 저는 앞으로는 사실 발라드도 좋긴 한데요. 사실 조금 리듬이 들어간 가미된 곡들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R&B도 좋고 댄스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리듬감이 있는 그런 노래를 하고 싶어요. 제 이름이 양송희잖아요. 근데 제 송이라는 뜻이 소나무 송의 빛날 희자예요. 근데 그걸 해석을 하면 소나무처럼 사시 다철 푸르게 빛나라라는 뜻이거든요. 그렇게 항상 빛나고 싶은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. 제 목표는 계속해서 무대에 서는 건 당연한 거고요. 제 이름으로 콘서트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으면 좋겠어요. 저는 정말로 같이 놀 수 있는 콘서트를 하고 싶어요. 이렇게 무대하고 이렇게 관계 이렇게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진짜 뭐 다 같이 놀 수 있는 그런 무대를 하고 싶어요. 계속해서 싱글 앨범 제작해서 3개월이든 4개월이든 한 번씩 자주자주 찾아뵐 거고요.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양송이를 알릴 수 있도록 더 많이 공연도 하고 버스킹도 해가지고 여러분 곁에 계속 있을 거고요. 이번에 나온 싱글 앨범 똑같은 말 많이 사랑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